양념장 완성. 쫄면 듬뿍 듬뿍 양념장을 넣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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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 쫄면을 해드릴 거예요. 입맛 없는 여러분들의 입맛을 살려줄 바로 쫄면이요. 자, 쫄면 하면 겨울에도 생각이 나지만 여름에는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쫄면 하면 역시 돈가스도 함께 생각이 나는데요. 자, 돈가스는 만든 영상 몇 번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쫄면에 집중해서 쫄면을 정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갈 건데요. 쫄면에 들어갈 채소는 아삭한 식감이 있는 채소들과 쫄면 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함께 마트로 가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눌러주실 거죠? 자, 그러면 가시죠. 자자자자자자, 와트에 진입. 3-4인분 정도면 쫄면 1kg 정도면 충분하죠. 우와, 날씨가 더워지니까 상추가 너무 비싼데요. 그래도 쫄면에는 빠질 수 없는 상추예요. 상추도 하나 겟. 우와, 세일인데 오이가 5개 3,000원이라니. 그래도 3-4인분 만들 거니까 괜찮다고요. 자, 베이비 채소. 요것도 넣어야 색감이 확 살아서 더 먹음직스럽겠죠? 쫄면은 다른 건 다 빠져도 콩나물은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쫄면에 생명. 쫄면만 먹을 수 없겠죠? 쫄면은 역시 돈까치. 자, 장을 보고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삶은 계란.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고 쫄면을 빨리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완숙 좋아하세요? 반숙 좋아하세요? 오케이, 둘 다. 자, 완숙은 물이 끓는 시점에서 10분, 반숙은 물이 끓는 시점에서 7분. 모든 요리에는 순서만 맞게 해주시면 요리 완성은 뚝딱이라고요. 바로 콩나물을 데쳐주세요. 콩나물도 소금 조금 넣고 넣어서, 저는 불이 세요, 2분간 삶아줄 거예요. 앞으로도 콩나물 요리 많이 하실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은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콩나물은 넣고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더 아삭아삭하게 찬물에 샤워시켜주세요. 상추는 깨끗이 씻어서 꼬다리만 제거한 후에 각동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자, 완숙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아, 예쁘게 안 갈라졌어. 자, 한번 짠! 자,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고춧가루 한번 보여드릴게요. 쫄면을 만들었을 때 고춧가루가 보이면 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완성됐을 때 더욱 보기 좋을 거예요. 자, 고운 고춧가루 3개, 둘. 쫄면을 맵게 드시는 분들은 고운 고춧가루 청양으로 좀 매운 걸로 사시면 돼요. 자, 진간장 2개, 사과 식초 2개, 설탕 2개. 자, 쫄면에 참기름은 필수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요, 양념장 만들 때 넣으셔도 돼요. 참기름도 2개, 고추장 6개. 이 양념장은 3-4인분 기준으로 좀 넉넉히 만드는 양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바로 매실청입니다. 이전에 오이냉국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요리를 만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요리를 하실 때 그 요리가 새콤 달콤한 요리라면 매실청을 꼭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오늘 쫄면의 포인트는 바로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2큰술 넣어주세요.
자, 고운 고춧가루 넣어서 색깔이 정말 예쁘죠? 자, 마지막은 사이다. 양념장 완성. 이쪽엔 쫄면을, 이쪽엔 돈까츠를 해줄 거예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사 먹는 꼬마 돈까스야. 너무 귀여운데요? 에이, 부족해. 비룡이 클라스가 있지. 역시 요리는 대용량이라고요. 야야야야야. 면 풀다가. 좋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바삭바삭한 돈가스, 여러분 어때요? 자, 풀어놓은 면을 퐁당퐁당. 자, 중간중간 잘 저어주세요. 쥐아, 쫄면 가요 가요. 자, 어? 이걸로 배 안 찰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돼. 쫄면, 베이비 채소, 아삭한 콩나물을 많이 넣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상추도 듬뿍, 오이도 듬뿍. 자, 양념장을 떠서, 자, 조금씩. 자, 부족하겠다. 자, shake it, shake it. 잘 버무려주세요. 콩나물도 잘 퍼지게끔 잘 풀어주시고요. 오, 입안에 자꾸 침이 생겨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우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좋았어. 와, 이러면 끝. 엄마 아빠, 쫄면 드세요, 쫄면. 자,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비룡이는 꼬마 돈까츠. 돈까스 맛있다. 진짜 저 어렸을 때 먹었던 옛날 꼬마 돈까스 같아요. 왜냐면 옛날 꼬마 돈까스 브랜드 나왔던 거는 이제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바뀌면서 레시피가 좀 바뀌었는지 옛날 그 추억의 돈가스 맛이 안 났는데, 지금 이 돈가스는 물론 금액대가 좀 있긴 하지만 진짜 옛날에 본연의 추억 돈가스에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맛있어요. 와, 나 이런 거 집게로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집게로 먹으면 좀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나? 이거 집게로 먹는 거 느낌 있다. 묵직한 게 한 방이 입안에 확 들어오는데 한 번에 많이 떠서 입에 확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완전 비룡 스타일. 제가 면 요리 중에 쫄면이랑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아, 왜 불었지? 아, 왜 불지? 오. 미쳐버리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 양푼에 쫄면에서 드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쫄면의 포인트는 매실청 아삭아삭 삭삭삭한 채소들 고운 고춧가루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피룡.